한국 명작과 세계 명작을 동시에 두 가지 맛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해피 리더입니다. 오늘은 우에령 작가의 단편 소설 나는 잘 지내고 있어와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이자 시인 조지 무어의 단편 소설 신뢰하는 마음을 소개합니다.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사랑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두 작품 모두 다 표출할 수만은 없는 내밀한 감정과 선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혜령 작가의 작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혜령 작가의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에치코가 동경에서 보스턴으로 돌아오던 날, 정우는 함께 공항에 나가자고 했다. 야 관도, 약혼자를 마중 나가면서 왜 다른 남자는 끌고 가려는 건데? 내가 투명스럽게 거절하자, 그는 버릇처럼. 왼쪽 둘째 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만지작거렸다. 그게 말이야. 아무래도 좀 어색해서 그래.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는 피식 웃었다. 하긴 내가 생각해봐도 좀 말이 안 되기는 하네. 대체 왜 그래? 에츠코와뭐 석연치 않은 일이라도 있었어? 석연치 않기는 그냥 몇달 동안 떨어져 있었더니 좀,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돌아오라고 그랬어? 한동안 헤어져 있자고 하지. 정우는 뒤통수를 왼손으로 극적극적 했다. 그게 말이야. 그 애가 간병하러 귀국했었잖아. 그런데 지난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아버지는 원래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에츠코가 혼자 남게 되었다고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내왔어. 그런데 오고 싶다는 사람을 어떻게 오지 못하게 해? 나는 언제나 그렇듯 말을 빙빙 돌리는 정우의 어투를 무질렀다. 그렇지만 너 지금 내 마음은 혹시 다른 데가 있지 않냐? 정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안 그래? 말좀 해봐. 너 요즘 노는 꼴이 심상치 않아. 뭐냐? 그렇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그런 거 아니야. 갑자기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어쨌든 비행기는 지금 하늘에 떠 있고 에스코는 그 안에 타고 있잖아. 마지못해 공항으로 따라가게 된 내가 별로 말수가 없자 차 안이나 공항에서 쓸데없는 농담을 던지며 태어난 척 하던 정우는 정강판에 도착 신호가 뜨면서부터 말수가 적어졌다. 가녀린 몸매의 에츠코가 출구로 걸어나오자 정우는 큰 키를 구부린 채 잠깐 움직이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뭐해? 내가 퇴근한 다음에야 정신이 든듯 그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러고는 에치고가 밀고 있는 카트 손잡이를 받아주면서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누가 봐도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한 해우였다. 정우 저 녀석, 참 한국 남자들이라는 게 미국까지 와서도 저렇게 애정 표시를 못하니, 함께 나왔냐고 반색을 하는 에츠코에게 나는 농담처럼 서두를 떼었다. 혹시 기진씨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전히 싹싹하고 상냥한 에츠코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아 그게 이건 정말 오늘 내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 그게 말하자면 에치코가 내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쨌든 캠퍼스에 돌아가자마자 나는 사라질 테니까 두 분이 그 동안 해프도 부시고 내가 어물어물 능치며 넘어가려고 하자 정우가 그 말을 못 들은 것처럼 말했다. 저녁 안 먹었지, 에치코. 우리 어디 근사한데 가서 저녁부터 먹자. 야, 야, 날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해? 그냥 캠퍼스까지 가서 나를 내려주고, 어디로 사라지든지 말든지 하라니까. 사라지긴, 너도 레스토랑에 함께 가야지. 내가 난색을 표하자, 에츠코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함께 가요, 기진. 우리 다 친구 사이잖아. 그렇기는 했다. 유학생활에 지쳐 이것저것 놀러 다닐 때 우리는 함께 잘 어울려 다녔다. 그렇지만 지금은 에츠코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녀가 없는 사이에 다른 여자가 그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좋지? 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 정우는 딱한번 나에게 고민을 호소했다. 야,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 너 요즘에 영화도 안 봤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결혼식장에서 턱시도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도망쳐버리는 것도 못 봤어? 너, 은지 말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그게 말이야. 에츠코가 싫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자, 우선 이 생각만 해봐. 에치코와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기쁘냐? 정우는 꾹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그게 기쁘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뭘 망설여. 그렇지만 어떻게 인생을 건 약속을 깨뜨려.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나는 그의 우직하고 순수한 성격을 좋아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나한테만 말해봐. 너 은지가 실현당해서 자살 미수 사건을 일으키고 그랬던 게더 고민스러운 거 아냐? 정우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그렇게 꽉 막힌 놈으로 보여? 나도 할 말은 하고 싶었다. 꽉 막힌 건 사실이잖아. 내가 처음에 은지가 입원한 병원에 갈 때도 과거가 있는 여자가 제일 싫다고 그랬잖아. 정은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가라앉은 어저로 물었다. 내가 그렇게 말했냐? 그랬어. 유부남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이런 여자한테 내가 왜 문병을 가냐 하느냐고 종주목을 대던 생각 안 나? 내가 유학생 회장일 때 총무였던 정우에게 새로운 여학생이 이러저러 하다고 문병을 가자고 청했을 때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가기 전부터 노골적으로 은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었다. 그런데 병실문에 들어섰을 때 나는 그녀에게 가서 멎은 채 충격을 받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정우의 시선을 포착했다. 긴 생머리에 창백한 표정의 은지는 눈물이 고인 채 미소만 지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작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그후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언뜻 느끼기는 했지만, 에츠코가 일본 가 있는 동안 그렇게 갑작스럽게 진전될 줄은 몰랐다. 그동안 정우는 몇번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하다가 얼른 화제를 일상적인 다른 이야기로 돌리고는 했다. 나는 에츠코에게 돌아오라고 전화했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는 것을 보았다. 결혼식 준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거행되었고 유학생들의 정신적 지주라는 평가를 받던 목사님이. 주례를 섰다. 부모를 일찍 여인 정우를 길러냈다는 누이 부부가 한국에서 왔고 음악 전공이던 은지가 결혼식장에서 피아노를 쳤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에츠코도 아름다웠지만 분홍드레스를 차려 입은 은지는 피아노 앞에서 진주처럼 빛나 보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떠난 날 밤, 나는 은지의 전화를 받았다. 학교 앞 맥주집에서 만난 은지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테이블에 시선을 둔채 머뭇머뭇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에 정우가 자기 기숙사 건물 앞에 며칠이나 혼자 서 있던 이야기, 한방 눈이 내리던 날밤,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자기에게 전화했던 이야기. 그날 두 사람이 함께 눈을 맞으며 밤새 걸었던 이야기. 그후 서로 감당할 수 없이 가까워져 하루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요. 인생의 소울메이트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은지는 웨이터가 날라온 맥주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나만 속이 타서 맥주를 계속 청했다. 은지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끝난 이야기니까 마음에 간직하지 마세요. 그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우의 태도에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에츠코에게 전화했다면서 말하더군요. 에츠코가 자기를 너무나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면 살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까? 은지는 대꾸하지 않고 맥주잔을 들더니 조금 마시고는 내려놓았다. 눈물이 글썽했다. 나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미련한 녀석을 내가 정말 다음 세상이 있다면 그때는 나에게 오겠다고 했어요. 내가 겪은 끔찍한 배신을 다른 사람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건 일생이 달린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면서 그런 이유로 정우 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우는 그런 사람이었다. 무질지 못하고 중요한 일이 닥칠 때마다 명분과 의리를 내세우는 건 타고난 기질이었다. 은지는 곧 그곳을 떠나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나는 가끔 풍문에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전공을 바꾸어 의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독신으로 살며 외국 난민촌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얼마 전부터 미국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녀를 만나본 적은 없었다. 정우는 에츠코가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자기가 속한 석유회사에서 보내는 대로 세계 각지를 떠돌며 살았다. 그는 나라를 옮길 때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담긴 엽서를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에서 미얀마에서 콜롬비아에서 보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는 끝에 꼭 그렇게 썼다. 그렇게 십여 년이 지났다. 아이는 없었다. 가끔 그가 귀국할 때면 우리 부부와 정우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오페라나 연극 구경을 하기도 했다. 화사하게 차려입고 애교 있게 고개를 갸웃하며 정우를 올려다보는 에츠코의 귀염성 있는 태도는 여전했다. 아이가 없는 적적함을 메우려는 듯 그녀는 점점 더 아기처럼 굴었다. 정우는 그런 아내를 옆집 귀여운 소녀를 돌보듯 배려해 주었다. 덤덤해 보이는 우리 부부에게는 활달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이야기며 승진한 이야기, 회사에서 자기에게 거는 큰 기대들을 들려주었다. 승진이 되어서 보스턴 지사에 가게 되었다고 쓰여 있던 그의 엽서에는 우리가 다니던 캠퍼스의눈 내리는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상하게 이즈음에는 학교 다니던 때가 그렇게 그리워. 정은은 짧게 쓴글 밑에 노래처럼 후렴을 썼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 그림을 보며 나는 학교에 다니던 때 회상에 젖었다. 은지 생각도 떠올랐다. 어느 날 갑자기 에츠코가 전화로 그가 몸이 좀 아파 수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후몇 달에 걸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연락이 딜을 이었다. 심장병이라고 했다. 비자를 다시 받아 보스턴으로 떠날 준비가 다된날 그의 사망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 그를 만나려던 계획은 장례식 참석으로 바뀌었다. 추적 추적 비가 내리는 보스턴 교회의 한적한 장지에는. 회사 직원들과 한국에서 온 누이 부부, 미국에 살고 있는 그의 친척들, 에츠코, 에츠코의 사촌 언니, 그리고 나, 이렇게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친구들과는 여러 곳을 다니는 동안 저절로 소식이 끊겼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다른 데는 알리지도 못했다고, 눈이 충혈된 채 에스코가 말했다. 달리 남긴 말은 없었고요. 에츠코는 고개를 저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더니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은지 이렇게 한번 불렀어요. 숨을 거두기 전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그게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 나한테 한없이 관대했던 것도 오히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도. 그렇지는 않아요, 에츠코. 당황한 나를 보며 에츠코는 쓸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그래도 내 곁에서 운명했으니까요. 하관을 할 때는 다행히 비가 멎었다. 하관식을 마치고 나서 에츠코가 집에 와서 묵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슴이 치밀어 오르는 듯 답답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에스코는 사촌 언니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나기 전에 부은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작별 인사를 했다. 폐가 많았습니다. 잘 돌아가세요. 나는 사람들을 씻고 온 버스가 떠난 후에도 혼자 서 있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의 엽서에 실려 있던 말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울컥 눈물이 치솟았다. 그래. 이젠 정말 잘 지내라. 나는 혼잣말처럼 내었다. 다음 세상이 있다면 그때 나도 다시 만나자. 멋졌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누운 곳에 시선이 멎은 채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조지 무어의 신뢰하는 마음 화창한 아침, 셰퍼드 소령은 어깨를 쭉 펴고 팔자걸음으로 바삐 걷고 있었다. 소령은 실록이 우거진 셰퍼드 가문의 저택 애플턴 파크를 나와 하얗고 잘 닦인 길을 따라 브랜버리라는 작은 마을로 향했다. 소령은 중간키에 반듯하고 균형 잡힌 이목구비를 지녔다.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진흙색의 작은 눈이 가운데로 물려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잘생겼다고도 할수 있을 얼굴이었다. 깔끔하고 매끈하게 면도된 뺨이를 그림처럼 멋지게 가로지르는 갈색의 긴코스염은 끝부분부터 하얘지고 있었다. 소령은 40이 넘은 나이였다. 그는 갈색종이로 쌍 꾸러미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소령은 언제나 그 꾸러미를 가지고 다녔다. 꾸러미 안에는 소령에게 없어서는 안될 그의 일기와 편지 발송 대장이 들어 있었다. 또한 버키멈 셔주 귀족에 대해 소령이 쓰고 있는 책의 자료들도 있었다. 소령은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 몇 년간 자료를 모았으며 이 책으로 200에서 300파운드 정도 돈을 벌고 주 내에서 자신의 지위도 올라가기를 바랐다. 소령이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그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누이들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지위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이날 아침만 해도 약 15분 전쯤 소령이 나갈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누이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런던에서 이사 온 변변찮은 이웃과 어울리는 누이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이 동생 에설은 오빠 눈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 모두는 브랜버리에 사는 오빠 친구나 자신들의 친구나 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소령은 곧바로 돌아서서 집을 나왔다. 브랜버리로 가는 길에 소령은 혹여 누이들이 샬롯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브랜버리에 가까워지자 아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까 마음 졸이며 불안한 듯 주위를 살폈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지인들의 집을 피해 멀리 돌아가기로 했다. 골목길을 지나는 그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샬롯과 모퉁이에 다다른 소령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작고 허름한 집으로 들어갔다. 셰퍼드 소령이 이렇게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었다. 아무도 그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샬롯과 27번지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27번지에 사는 검은 머리의 키큰 여성은 찰스 세퍼드 소룡의 부인이며 아주 가끔 부인과 함께 거리에 나오는 소녀는 소룡의 딸이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캐물을까 봐 소룡이 아이의 외출을 탐탁해 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아이가 한 팔에 바구니를 끼고 장보러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소문에 따르면 세퍼드 부인은 원래 소룡이 묵던 하숙집의 하녀였다고 한다. 소룡이 부인을 만난 것은 사교 클럽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밤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잘 맞는 듯했고 소룡은 몇달 동안 그녀를 자주 찾아갔다. 예전에 스디슨 시련을 경험했던 소령은 그녀를 잃기가 두려워졌고 갑작스러운 질투심에 휩싸여 그녀에게 청혼했다. 소령의 부모가 달려와 경솔한 일은 하지 말라고 애원했으나 오히려 소령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소령은 자신의 사생활에 한 번만 더 간섭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애플턴 파크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겠다며 자신의 결혼 계획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부모님을 돌려보냈다. 이후 소령이 무엇을 했는지 부모는 알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나도 그저 한숨만 쉬며 궁금해할 뿐 애플턴 파크에서는 그 문제를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다. 연 수입이 400 파운드밖에 되지 않는 소령은 애프턴 파크에 살면서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돈을 쓰지 않았으나 부인에게 한 주에 3 파운드 이상은 줄수 없었다. 사교 클럽에 나가고 옷을 사야 했으며 다른 저택에 놀러가 머물면서 부가 지출까지 쓰다 보니. 소령에게 돈 나갈 곳은 너무 많았다. 하지만 셰퍼드 부인은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용케 살림을 꾸려나갔다. 몸이 너무 아파 그녀 대신 힘쓰는 일을 해줄 파출부를 부르는 때를 제외하면 혼자서 집안일을 전부 해결했다. 형편이 정말 좋지 않을 때는 저녁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숙생을 드리기도 했다. 셰퍼드 부인은 자신의 근검 절약하는 면을 소령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녀에게도 기쁨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인정 많고 단순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유학한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 사물의 본질을 분별할 수 있었던 그녀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 소룡이 그녀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녀는 소룡의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것이다. 상류 사회로 가는 문은 완전히 닫혔다. 그래서 셰퍼드 부인은 소룡과 결혼한 지, 1 년도 되지 않아 이 결혼을 비밀에 붙이는 것이 낫다고 확신했다. 소령의 바람대로 결혼 사실을 숨긴다면 자신과 결혼해준 이 남자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결혼 사실을 공개한다면 그의 애정만 잃을 뿐이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한 그녀는 음지에 머물러야만 하는 자신의 변변찮은 처지를 군말 없이 받아들이며 매우 순종적인 자세로 비밀결혼 생활에 적응해갔다. 하지만 딸아이에게는 힘든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다. 아주 가끔 통증 탓에 움직이지 못할 때만 딸 렐리에게 바구니를 주고 정육점에 가서 저녁거리로 쇠고기를 사오게 했다. 애플턴 파크의 상속녀인 딸에게 품위가 떨어지는 기억을 남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소룡의 부모보다 오래 산다 해도 애플턴 파크는 그녀와 인연이 없는 곳이었고 소룡의 부모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도 희박했다. 가난하고 몸도 좋지 않은 그녀가 거기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녀는 남편의 미래를 그보다도 더 딸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바람이라면 자신이 죽은 뒤 죄를 용서받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육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했다. 집은 가난하고 그녀의 신세는 비참했으나 어디에서 고생을 하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힘겹게 몸을 이끌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요리할 때면 항상 그렇게 대뇌었다 그리고 작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도 그 말을 떠올렸다. 거실에는 고작 몇 파운드 정도로 살수 있는 파라핀 램프와 둥근 탁자, 의자 몇 개, 딱딱해서 안기가 고통스러운 낡은 마호가니 안락의자밖에 없었다. 벽난로 선반 위에 장식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꽃한 송이나 더디기만한 시간을 보낼 책한권도 없었다. 기름천이 깔린 썰렁한 복도부터 시작해 27번째 집안 모습은 골품 없고 지루했다. 집안 곳곳에 소룡의 성격이 드러나 있었다. 집안 살림살이는 온통 여기저기 긁힌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한때는 셰퍼드 부인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삶에 점점 익숙해졌다. 불편한 안락의 자에 앉아 소령을 기다리면서 그의 발걸음 소리에 기뻐했으며, 그가 옆에 앉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때면 행복하다고도 할수 있었다. 소령은 그녀의 손을 잡고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군 앨리스. 네, 조금 피곤하네요. 오전 내내 일했답니다. 방을 정리한 뒤 정육점에 가서 새고기를 조금 샀어요. 당신 점심으로 정말 맛있는 고기파이를 만들었고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만든 고기파이라면 걱정 없지. 여보. 당신처럼 잘 만드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이제 몸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셰퍼드 부인은 조용히 웃더니 남편 손을 지그시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셰퍼드 부인이 말했다. 당신,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나요? 무슨 일이 있다는 것 알아요. 당신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걸요. 그러자 소령은 최근에 런던 사람들이 근처로 이사 왔는데 절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수 없는 그치들과 누이들이 너무 자주 어울리기에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누이들이 자신에게 대들었다고 말했다. 내가 여기 온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애들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게 확실해. 요새 애들이 아주 날카롭더군. 그거 정말 안 됐네요. 하지만 제 잘못은 아니에요. 저는 집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는 데다. 웬만하면 큰 길은 항상 피하거든요.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물론 나도 알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조심했는데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하는 걸 보니 런던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듯해. 정말 런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곳은 아이에게 정말 좋아요. 당신도 거의 매일 볼수 있고요. 당신이 여기 없는 날에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덕 꼭대기에서는 애플턴 파크의 숲이 보이잖아요? 몸이 좀 괜찮을 때는 언덕에 올라가서 넬리가 저 넓은 땅에 여주인이 된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탓이지. 도대체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재밌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모르겠어. 나는 남들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건만. 내 일만으로도 한가득인데 말이야. 셰퍼드 부인은 말이 없었다. 알겠소. 당신은 집을 옮기는 것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군. 하지만 여기 남으면 지난 10년 동안 들키지 않으려고 애쓴 세월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 더큰 걱정거리와 고민이 생길 테지. 나는 이 이상은 견딜 자신이 없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고. 이 평범한 남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부드러운 코수염을 점잖게 쓰다듬었다. 그렇다면 알겠어요. 당신이 좋다고 할때 상황이 괜찮아지면 바로 떠날게요. 당신 말이 맞겠죠. 확실해. 내가 언제 당신에게 들린 말 했던가? 그리고 그들은 부엌으로 내려가 고기파이를 먹었다. 고기파이 두 그릇을 다 비운 소령은 파이프에 불을 붙인 뒤 어떻게 집을 처분할지, 가구를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소령이 가구를 팔기로 결정하고 이사 날짜를 정하자 셰퍼드 부인이 말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여보, 이 부탁은 꼭 들어줘요. 이사하기 전에 애플턴 파크를 보고 싶어요. 언젠가 우리 딸 렐리가 갖게 될 저택과 땅을 아이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군. 어머니와 누이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당장 의심받을 텐데.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30분 정도 넬리와 함께 애플턴 파크의 땅을 걸어보고 싶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보지 못할 거예요. 소령은 짧은 손가락으로 길고 부드러운 코스염을 쓰다듬었다. 오후 2시 마차를 예약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온 가족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테니스 파티에 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아내가 집 주위를 거닐어도 들킬 염려는 없을 것이다. 정원사들이 그녀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지는 않았다.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그녀가 적당히 둘러댈 터였다. 그리고 소령도 그녀가 애플턴 파크를 봤으면 했다. 애플턴 파크에 대한 그녀의 감상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면 안 되나요? 마침내 그녀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생각 중이었어. 여보, 가족들은 오늘 모두 테니스 파티에 갔으니 집에 아무도 없을 거야. 잘 됐네요. 그럼 오늘 갈까요? 글쎄, 내가 운 좋게도 웹스터가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를 입수했거든. 웹스터가 선조 중에 도마스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베리아 반도에서 공을 세우신 분이야. 그 자료를 표제에 따라서 분류해서 정리하고 싶었지만 뭐 그건 다른 날 해도 괜찮겠지. 남은 문제는 당신이 애플턴 파크까지 가는 방법이겠군. 당신 몸으로 그렇게 먼 곳까지 걸어갈 수는 없고. 생각해 봤는데요. 전세 마차를 부를까 해요. 돈이 든다는 건 알지만 그래, 적어도 대여섯 실링은 들지. 게다가 어디서 내려야 하나? 정문? 분명히 마부가 문지기나 문지기 문직이 부인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마부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면. 당신이 이륜 마차를 빌려서 직접 나를 데려다주면 어떨까요? 그 편이 더 나을 거예요. 글쎄, 난 운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누군가 나를 볼 텐데. 소령은 말없이 파이프를 피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두꺼운 베일을 쓰고 이쪽으로 마을을 나가서 외곽에 나 있는 길로 가면 어떨까? 뭐 많이 돌아가겠지만 사람 만날 일은 없을 테고 가는 길만 조심하면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두워지고 나서 출발합시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있든 상관없어. 가족들은 밤 9시까지도 돌아오지 않을 거야. 뭐더 늦을 수도 있고 다들 춤도 출 테니 분명히 늦게까지 있다 올 거야. 마침내 모든 결정을 내린 뒤 소령은 이른마차를 빌리기 위해 4시쯤 상마차 집으로 향했다. 셰퍼드 부인과 넬리도 곧 그와 합류했다. 조랑말을 쓰다듬고 있던 소령이 돌아서며 말했다. 두꺼운 쇼를 가져왔다면 좋을 텐데. 저녁에 돌아오는 길은 추울 거야. 가져왔어요. 넬릴 것도 있고요. 베일은 이걸로 괜찮겠죠? 아주 좋아. 마차 일꾼들이 군말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럼, 당장 출발합시다. 소령은 아이를 안아 올려. 마차에 태우고 무릎 덮개를 잘 염려준 뒤 일꾼들어 그만 말을 놓으라고 외쳤다. 소령은 이제나 저제나 조랑말이 갑자기 달릴까 봐 매우 불안해하며 마차를 몰았다. 조랑말이 아주 유순해 그럴 위험은 없다는 것을 깨닫자 이제는 아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까 염려하며 좌우를 살폈다. 하지만 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들판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하고 달콤해서 가는 길을 모두 기분 좋게 즐기려는 찰나. 그들들을 따라오는 마차가 소룡의 눈에 불현듯 들어왔다. 소룡은 조랑말을 채찍질하며 제갈길을 가고 있을 뿐인 마차를 따돌리려 했었다. 따돌리는 데 성공하자. 소령은 자신의 말모는 솜씨를 자화자찬하고는 교차로에 다다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가면 안될것 같군. 하지만 정문은 저 나무들 사이에 있으니 찾기 쉬울 거요. 가장 먼저 보이는 하얀색 문이야. 물어보면서 가지 말고 정문은 십중팔구 열려 있을 테니. 그대로 들어가서 꼭 저택 뒤편에 너도밤나무 숲 속으로 가도록 해요. 강이 언덕을 끼고 흐른다오. 그 풍경이 당신이 보기에는 어떨지 궁금하군. 하지만 저택안을 보려고 하지 마. 뭐볼 것도 없어. 하녀들은 수군댈 것이 뻔하고, 누이들에게 당신을 봤다고 말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나는 가오.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마침 햄브르에 다녀오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군. 사무 변호사를 보고 올 생각이야. 한 두어 시간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을 테니 그때쯤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소령이 말한대로 문지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셰퍼드 부인과 아이는 양옆에 월계수와 진달래가 우거진 진입로를 걸어 올라갔다. 그러자 눈앞에 애플던 파크가 펼쳐졌다. 넬리는 짧고 푸른 잔디위를 뒹굴기도 하고 잠자리를 쫓기도 했다. 아이는 넓게 펼쳐진 숲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삼나무와 사철 가시나무 숲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많은 계단과 기둥으로 장식된 회색 석조 건물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봐. 아빠가 우리 집에 들렀다가 돌아가시는 곳이 저기야? 꽃좀 봐, 엄마. 장미도 있어. 엄마. 저기까지 들어가 보면 안 돼? 집안은 말고, 한여를 만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이 울타리 넘어 정원까지만 가면 안 될까? 여기가 문인데. 아이는 쪽문에 손을 얹은 채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은 저택을 바라보며, 판유리 창문 안쪽에 있을 그림과 복도, 계단을 그려보며 마치 꿈을 꾸듯 서 있었다. 그래 들어가려 막아야. 정원은 싱그러운 나뭇잎과 활짝 핀 꽃들로 가득했다. 아이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꽃을 꺾더니 그것으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기 몫의 꽃다발을 만들었다. 델리가 무척 아름다운 장미를 꺾어와도 셰퍼드 부인은 조금 쓸쓸하게 웃을 뿐 아이를 꾸짖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곳의 모든 것은 언젠가 아이 차지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누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가파른 언덕에 자리한 너도 밤 나무 숲으로 향하는 넬리를 뒤따라 잔디밭을 걸었다. 회화가 된 대인적 군사 보류와 잎이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우솔길이나 있었다. 넓고 푸른 숲 속에서 비둘기들이 울고 있었고 강쪽에서 노젓는 소리도 이따금씩 들려왔다. 적당한 간격으로 놓인 나무 벤치를 본 부인은 조금 피곤했던 터라 벤치에 앉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였고 소화말들이 풀을 뜯고 있는 강 반대편의 낮은 등치에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어슴프레해진 저녁 공기가 내려앉았다. 숲 속에 홀로 앉아 있자니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불행한 인생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력함 속에서 스스로 감내해야 할 외로움은 너무 커 보였다. 소령은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으나 그를 위해 부인이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그 짐보다도 이 모든 것을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다. 대인족과 색슨족이 전투를 벌였던 숲을 둘러보며 뭔가 발견할 때마다 제잘되던 넬리가 조용해졌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발자국 소리가 슬픔에 잠겨있던 셰퍼드 부인을 현실로 불러왔다. 발소리의 주인공은 젊은 아가씨였다. 흰색 옷을 입은 그녀의 옅은 금발에서는 귀족의 기품이 느껴졌고, 가벼운 덧신을 신은 맵시 있는 발은 우아해 보였다. 저 때문에 가지는 마세요. 아가씨가 말했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벤치지만 그냥 앉아 계세요. 자리는 충분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 모두 매우 상냥했던 터라 셰퍼드 부인은 이 젊은 여성이 소령의 누이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정체를 들킬까 봐 몹시 긴장한 셰퍼드 부인은 셰퍼드 양이 경치를 감상하면서 하는 말에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한참 동안 조용하던 셰퍼드 양이 말했다. 제 오빠인 셰퍼드 소령을 알고 계시죠? 셰퍼드 부인은 잠시 주저하더니 대답했다. 아니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정말이요? 물론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애셜 셰퍼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셰퍼드 부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셰퍼드 부인은 슬픈 듯 웃으며 말했다. 사람 얼굴은 착각하기 쉽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얼굴을 잘 외우는 편이라, 두세 달 전쯤 런던으로 가는 길에 오빠가 당신과 비슷한 숙녀분과 기차에 타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와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셰퍼드 부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빠와 함께 있던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오빠께서 소개해줄지도 모르죠. 아니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녀는 지금 브랜버리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척이나 수근되더군요. 오빠가 그녀와 비밀리에 결혼했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제 오빠는 여러 면에서 좋은 사람이지만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이에요. 신분이 낮은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니 자기 아내를 외딴 작은 집에 숨겨둘 사람이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왜그 여성이 그런 생활에 동의할까 하는 점이에요. 이 숲과 들판, 정원들, 저택, 이 아름다운 곳을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그녀가 오빠 되시는 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이해 못하시겠어요? 아, 이해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뭐, 그럴 수도. 하지만 남자가 제 멋대로 바람 피우고 속이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일은 어리석다고 봐요. 행복하다면 그걸로 괜찮지 않을까요? 애셜 셰퍼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뒤로 젖혔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집 구경하실래요? 고맙지만 안 되겠어요, 아가씨. 이제 가봐야 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길 말고 공원을 통과하는 길로 가세요. 배웅해 드릴게요. 두통 때문에 오후 내내 집에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테니스 파티에 가버렸고, 뭐제 착각이라니 안타깝네요. 오빠가 매일같이, 브랜버리로 보러 가는 사람을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이야기도 나누고요. 유감스럽게도 아마 오빠가 이렇게 말했나 봐요. 우리가 그녀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두팔 벌려서 환영할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신걸요? 오빠에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요. 부모님은 이 문제로 오빠와 얘기하기 조심스러워 하세요. 하지만 제게는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마 오빠께서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비밀로 하는 거겠죠. 아내에게 과거가 있다던가.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녀가 제 마음에 든다면 지금은 좋은 사람이라면 전 상관없어요. 셰퍼드 부인은 소룡의 비밀을 더잘 지키기 위해 모든 친구, 지인과 교류를 끊었다. 몇 년간 동성 친구 하나 없이 지냈던 그녀는 같은 여자가 보여준 연민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10년 동안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온 서름이 복받쳐 오르면서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밀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애설이 그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때 넬리가 가파른 강기슭을 올라와 모습을 드러냈다. 저 아이가 딸인가요? 와 정말 예쁜 아이네요. 이렇게 말한 애설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더니 엄마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아이는 정말이지 찰스 오빠와 많이 닮았네요. 셰퍼드 부인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이내 그녀가 감정을 주체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세월에 간해 이야기하리라 확신한 애설은 참지 못하고 승리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가 바로 애플턴 파크의 상속여군요 그러자 셰퍼드 부인의 표정이 변했다. 잘못하신 겁니다, 시퍼드 양. 하지만 제가 오빠분을 만나게 되면 당신이 그분과 제 아이가 닮았다고 했다고 말씀드리지요. 시퍼드 부인은 천천히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땅에 끌리는 검은 치마를 입고 지친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녀를 석양이 비쳤다. 그녀는 자주 멈춰섰다 감정이 복받쳐 오른 데다 너무 많이 움직인 탓인지 다시 통증이 생겼고 그 때문에 온몸이 떨렸다. 아이를 낳은 후로 통증에 시달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지만 셰프드 부인은 하얀 정문에 기대어 두번 다시 보지 못할 애플턴 파크의 아름다운 자태를 돌아보며 자신이 무엇을 희생했는지 떠올렸다. 저택과 땅, 그리고 젊은 아가씨의 태도와 말이 그녀로 하여금 지금껏 포기한 것들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다. 후회는 없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볼품 없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고귀했던 순간이 한 번은 있었다. 넬리는 잠자리를 쫓으며 나아갔다. 셰퍼드 부인은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마치 큰 전투에서 승리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의 믿음을 쳐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 소령이 원한다면 내일 혹은 그 다음날 아니면 이번 주말에라도 런던으로 돌아갈 것이다. 소령은 마을 외곽 길모퉁이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넬리는 벌써 저택과 숲, 꽃이 어땠는지 재잘됐고, 강을 내려다보는 벤치에서 엄마 옆에 앉아 이야기하던 젊은 여자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소령은 의심과 불안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잠시 뒤랠리는 잠들었고 아이가 나비와 꽃이 나오는 꿈을 꾸는 동안 셰프드 부인은 강기스계 너도밤나무 숲에서 그의 누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말해 주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잖소. 당신의 존재가 누이의 귀에 들어갔던 거야. 지금 그 애들은 의심하고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 계속 걱정할 거요. 내가 생각한 대로야. 둘 중에 애설이 항상 더 약삭빠르고 심술부졌거든. 셰퍼드 부인은 자신이 전부 털어놓을 뻔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의 누이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설명해도 소령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남자는 여자를 모른다. 말해봤자 소령이 그녀를 신뢰하는 마음만 깨질 뿐이었다. 잠든 넬리를 사이에 두고 어둠 속을 달리면서 소령은 이번 주말 이사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에 팔을 감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항상 좋은 아내였다고.